175,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 은는 2013년 전북은행의 주주로부터 주식 이전 방법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자금지원, 자금조달 등을 영위함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 JB캐피탈 미얀마, JB증권 베트남, JB프놈펜 자산운용 등을 손자회사로 둠 2021년 전북은행 자회사로 캄보디아의 자산운용사 설립하였으며 2022년 신기술금융사인 메가인베스트먼트 인수함. 기업 개요 대시 광주 및 전라북도 지역에 영업기반을 둔 금융지주회사로 종속기업 대한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 국내 금융사와 캄보디아 은행인 프놈펜상업은행 등이 있음. 대시 2022년 6월 말 기준 원화대출금 16만 2137억원, 외화대출금 630억원, 신탁대출금 18억원 등 총 16만 2787억원의 여신을 취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중 / 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손이자손익의 증가와 순수수료 손익 확대 및 유가증권 평가 수익 증가 등에 따라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2022년 6월 말 기준 그룹 자기자본 비율은 13.43%를 기록, 전년 말 대비 상승하였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0.56%를 기록, 자산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은 양호한 상태. 대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NIM 상승에 따른 순이자손익 증가와 JB 자산운용 및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의 수익 확대, 내부 등급법 도입 효과 지속 등으로 외형 성장 기대. 2023년 1월 11일 기준 장마감 JB 금융지주의 시가 총액은 1조 7,68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JB 금융지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56위입니다. JB금융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1억 9,698만 2,894주입니다. JB금융지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JB금융지주의 퍼은 3.04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만 1,3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51원이고 추정 EPS는 2,95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2만 2,8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0이며 목표 주가는 9,83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849억 원, 4,695억 원, 7,08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621억 원, 3,908억 원, 5,254억 원입니다. JB금융지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203.44%이고 유보율은 340.85%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9.53이며 전일 대비해서 8.22 더하기 0.3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9.7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72 더하기 1.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의 2023년 1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9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98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77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JB금융지주의 종가는 8,980원이며 주가가 JB금융지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의 종가는 8,980원이며 주가가 JB금융지주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JB금융지주는 거래량 72만 9,43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58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3만 4,445주, 한국증권에서 7만 9,677주, 유진증권에서 6만 6,308주, 삼성에서 5만 5,483주, 다울투자증권에서 5만 5,04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UBS에서 17만 3,116주, 한국증권에서 7만 4,992주, JP모간에서 7만 2,705주, 토러스에서 5만 6,000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1,4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0만 3,09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9만 5,04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JB금융지